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께 생물에 관련된 것이면서도 뭐 먹는 것에 관련된 거, 해산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오늘은 성게에 관한 건데요. 바다에 뭐라 불리지? 바다 예를 들어서 그 멍게 있잖아요. 멍게, 운항생이라고도 하죠. 멍게는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 하는데. 성게는 바다에 뭐라 그러나 모르겠네. 예, 그런데 바다의 강장제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보니까 지금 성게가.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성게알을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 좀 이거 좀 이야기하면서 좀 흥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서. 예.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영광이니까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극피동물의 대표 성게라고 되어 있는데, 극피동물이 연체동물의 한 그거죠. 한 분과에 있는 건데, 불가사리 같은 게 이제 극피동물이죠. 예, 그래서 이 대표 성게라고, 성게가 이제 생식선이라고 하네요. 생식선인 성게알, 해장과 산후조리 효과가 있고 귀한 손님일수록 성게알을 듬뿍 넣어주는 것이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손님 맞이할 때, 예, 이렇게 성게국에서 이렇게, 예, 귀한 손님 많이 넣어주고 아닌 사람 조금 넣어주고 넣나 봅니다. 자, 볼까요? 성게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해양 생물이다. 선조들은 가시돋친 극피동물을 대표하는 성게가 밤송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밤송이조개라고도 불렀다고 하네요. 역시 그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밤송이랑, 그죠? 성게는 공 모양이거나 심장 모양이다. 그렇죠? 둥근 구형에 이렇게 가시가 돋아 있죠? 그래서 내부는 탄산 칼슘의 성분의 두꺼운 골판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단단한 껍데기를 이루고 있고, 그 위에 얇은 표피가 덮여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몸 밖에는 갈래 가시나 둥근 가시가 있다. 이를 가시는 감각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시처럼 보여서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더듬이 같은 구실을 한다는 거죠. 가시 사이에는 앞끝에 빨판이 붙어 있는 관족이 뻗어나와 있다. 오, 여기 그 사이사이로 이 관족이라는 게또 있나 봅니다. 재밌다. 신기하다. 그래서 이 가시와 관족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게 가시에 찔리면 피부가 붓고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아주 약한 독이 들어있나 보죠. 이렇게 지금 백령도에서 우리나라 서해 저쪽에 위쪽에 거기서 지금 성게잡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성게는 야행성이라고 하고요.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바위 틈 등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슬금슬금 기어나오고요. 그다음에 주로 해조류 뭐뭐 뭐, 그죠? 그 어떤 그뭐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바위에 붙어 사는 수생 동물을 잡아먹고 전 세계에 900종을. 아, 진짜 많네요. 종류도 많네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라성게, 둥근성게, 의염통성게 등 30종이 서식한다. 근데 의염통이라는 건 아마 염통이 심장이니까 의는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염통을 닮았다는 뜻이겠죠. 심장을 닮은 성게 등 30종이 서식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보라성게와 둥근성게는 삐죽하고 길게 솟은 가시가 있어서 밤송이처럼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성게 모습인 것 같고, 이게 의염통성게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2급인 의염통 성게는 가시가 짧고 작은 염통과 비슷한 모양새를 지녔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그것처럼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막 가시가 엄청 나 있는 그런 성게가 아니라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뭐 단추 모양으로 생겼네요. 그죠? 귀엽다, 근데, 저 자세히 보니까, 그죠? 오각형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보라성게와 둥근성게는 해조류를 갉아먹어서 바닷숲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다. 그러니까 성게가 많아지면 바닷숲이 황폐해졌다는 증거가 되겠네? 하지만, 의염통성게는, 이거는 모래 속 유기물을 먹어서 퇴적물 오염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멸종 위기종이래요, 그죠? 보호해야 되겠네요, 그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재밌다. 근데 의염통성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벌써 50년째 발견되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야, 진짜 귀한 거네요. 그런데 40년 만인 2010년에 서귀포시 마을 공동어장에 다시 발견됐고, 이후
제주 해역 수심 10~20m 사이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나 보죠. 야, 이게 여러분 성기알입니다. 이게 성기알. 이거 엄청 귀한 거죠. 여러분 일본에서 이거 우니라고 그러는데 우니. 와 진짜 맛있죠. 그래서 성기에서 우리가 먹는 부분은 성기알이라고 부르는 황색 생식선이다. 생식선이라는 거군요. 이게 알이 아니라 알이 되기 전에 그죠. 제주도에서는 성게알을 넣고 미역과 끓인 국을 최고 별미로 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성게알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감칠맛, 그죠? 그 특유의 고소함과 그다음에 단맛, 그다음에 감칠맛이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주도 인심은 성게국에서 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귀한 손님일수록 성게알을 많이 넣고 국을 끓여서 대접한다. 그래서 바다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성게알은 강장제로도 인기가 좋다. 활력을 이렇게 주고, 그죠? 알코올을 해독하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효소 성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장과 산모, 산후조리에도 효과가 있다. 야, 여러분. 자, 지금 계절에는 조금 그거죠? 아직 그 성게알이 나오는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최고의 강장제니까, 여러분. 한 번쯤 이것을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안을 안 거라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아, 이것도 먹고 싶어지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